만나면 좋은 친구 MBC. 거리의 밤이 깊어지면 빛나는 조명과 함께 찾아오는 대구의 특별한 밤.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대구의 아름다운 밤.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행사도 많고 친구들을 추천해줄 정도로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밤거리를 걷는 사람. 대구의 밤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밤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도 조금씩 여유를 찾는 저녁 시간인데 아니 집에들 안 가고 뭐들 하셔요? 놀러 왔어요. 그냥 놀러 왔어요. 나 산에서 왔어요. 산에서 왔어요. 처음으로 여행 대구로 와가지고 근대 문화골목 투어를 체험하게 됐어요 지금. 근대골목 밤맛을 체험은 낮과는 또 다른 밤의 근대골목의 매력을 보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대구 중구만의 체험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해설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공연도 함께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근대골목 밤마실 투어. 계산동 일대를 순환하는 코스로 이루어져 근대골목 곳곳을 직접 걸으며 역사가 깃든 다양한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과거의 그 길을 지금 다시 걸어본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대구를 대표하는 시인 이상화 시인의 고택. 넘게 서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들어오신 곳은 그가 살았던 곳에서 전해 듣는 그의 이야기. 이상화 시인은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민족 저항 운동 시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시대의 저항함, 시대를 위로했던 이상화 시인의 시는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시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고요. 그 이상화 고택에서 1937년부터 1943년까지 거주를 하시다가 43년도 4월 25일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조국의 독립을 꿈꿨지만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 감은 이상화 시. 그리고 그런 그를 기억하며 개발 위기의 고택을 지켜낸 대구 시민들. 그날 그때 어땠는지 조금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고택을 지킨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대구 시민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덕분에 저도 타지에서 왔지만은 그래도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투어 중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맛있는 달고나도 뽑아보고 예쁘게 인증샷도 찍으며 온몸으로 밤을 만끽하는 사람들. 재밌어요. 기존에처럼 좀 볼 것도 많고 체험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가족끼리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뜻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대구에 사는데 대구를 잘 몰라서 아이랑 한번 놀러 나온 것 같아 나왔어요. 신나는 공연도 빠지면 사파지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집해서 노래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화예술 해설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채롭게 공연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림 그리기 체험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밤마실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 어디에서도 하실 수 없는 색다른 체험입니다. 뜨거웠던 공연의 열기를 산책으로 식혀주며 여유로운 밤을 걷는 사람들. 길 곳곳이 다 포트존이다. 계산성당은 대구를 대표하는 고딕 성당 중 하나인데요. 건축 양식 중에서도 고딕 양식의 특징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인드 글라스, 두 번째로는 높게 솟은 첨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고 둥근 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유일하게 이 건물이 훼손이 되지 않고 그대로 건물 형태가 보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설사의 설명으로 한층 더 깊이 알아가는 대구의 근대 문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찬 3.1 만세운동길.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며 더욱 가까워지는 과거의 흔적들. 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다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대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랑 왔는데 그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기대한 것보다 더 알차고 좋았습니다. 이거 친구들한테 추천해줄 정도로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밥 마실 투어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호수는 바로 서문야시장. 실컷 걸었으니 배도 채워줘야죠.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행사도 많고 재밌어요. 아, 예전에도 와보긴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조금 더 새롭고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고요했던 밤거리와는 달리 뜨거운 열기 가득한 이곳. 음식 사가는 손길이 참 바쁘네요. 손님들이랑 같이 스킨십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좀 보람도 느껴지고 맛있다고 해주실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약간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재밌고 손님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것도 있고 받아주시는 그 맛에 뭐 어떨 때는 500원 빼도 그러면 빼주기도 하면서 장사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야시장. 아유, 이 많던 테이블은 벌써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이죠. 야시장은 제가 처음 와가지고 오늘 쭉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많은 분들도 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랑 간만에 와서 시장에 와보니까 내 생각도 나고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 정 이런 거 느껴지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로. 쿨쿨 자며 꿈꾸는 시간에 또 다른 꿈을 꾸는 청년들. I just wanna hear you come and go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 같이. 이제 먹으면서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으니까 뭔가 정말 편한 분위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먹다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그 같이 소통하면서, 특히 이게 야시장에서만의 이 공연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다양해서 일단 좋아요. 하루의 끝이면서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이 밤은 오늘 낮보다 더 환하게 빛납니다. 아름다운 대구에 밤을 맛보러 서문야시장 놀러오세요.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간이기에 더 빛나는 아름다운 이 밤. 밥 마실 어떠세요? 과연 그녀의 정체는? 여러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 차가운 카리스마와 뜨거운 열정으로 제 마음을 명중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이곳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특급 명사수들을 강릉에서 만나봅니다. 아침부터 찾은 곳은 강릉 종합운동장의 한 훈련장. 오늘의 주인공들은 이미 훈련이 한창입니다.
집중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눈발이 잠깐만 앞에 앞쪽을 잠깐 약간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사격.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요? 네. 원래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훈련이 좀 진행되나요? 아니요, 실제 훈련할 때는 또 경기장에서 음악 같은 걸 또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도 훈련할 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음악도 다양하게 틀고 네. 훈련할 때는 네. 집중을 키우기 위해서 좀 조용한 분위기 살게 돼요. 아,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얼음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인데요. 알고 보니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또 패럴림픽 선발전이랑 월드컵 사격 대회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좀 소감이 어떠세요? 예, 4년에 한 번씩 또 패럴림픽이 개최가 되고 또 그 패럴림픽 출전하기 위해서는 또 치열한 선발전을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선수들이 지금 지치고 그럴 시기예요. 근데 뭐 큰 패럴림픽 금메달이라는 큰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노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또 고된 훈련 기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훈련 스케줄이라든지 뭐 하루의 일과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보통 9시에 훈련 시작해서요. 오후에 한 5시 정도까지 훈련을 하고 매주 그렇게 평일날은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 네. 부족한 훈련은 또 주말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보충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 곁을 언제나 가족처럼 지켜온 강주영 감독입니다. 선수들 휴식 시간에 사격의 기본 자세를 배워보는데요. 먼저 어깨 결착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손으로 받쳐가지고 견착하고 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쪽 가늠자하고 가늠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쪽 구멍으로 보면은 저 앞쪽에 지금 구멍 이 라인이 보여요. 저기 타겟에 보면은 저거 흑점 있죠. 네네 검은 점. 아, 네 검은 점. 네 보여요. 거기 검은 점하고 이렇게 테두리를 받쳐야 돼요. 오.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한 우리의 리포터. 어, 굉장히 무겁네요. 무겁죠. 배운 대로 공기 소총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어깨에 견착을 하시고. 너무 무거운데요? 너무 무거운데요? 네네. 그렇게 드시고. 네. 볼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조준하기 좀 드실 거예요. 처음 이해 사격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일생일대의 첫 사격 도전. 자, 어떻게 됐죠? 과연 그 결과는? 우와! 오, 여기 맞은 거죠? 우와! 오, 여기 맞은 거죠? 아, 이게 굉장히 네. 잘하신 거예요. 와. 처음엔 아예 이거 관역도 못 맞춰요. 칭찬에 힘입어 두 번째 도전. 과연 두 번째 발은 설마 이번엔 명중? 아 그러면 선생님 제 사격 솜씨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지금 그 모든 장비를 갖추지 않고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한 70점? 70점이요? 30점은요? 30점은 아 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연습해서 다음번에 다시 올게요. 선수 생활 20년에 빛나는 베테랑 심영집 선수. 런던 패럴림픽 이후 9년 만에 다시 도전해 생애 첫 메달을 따낸 겁니다. 패럴림픽 메달은 모든 선수들의 꿈이거든요. 거기에서 메달을 땄다는 거는 네. 저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그렇죠. 네. 일단 타겟 정중앙에 그 맞았을 때 그 희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그 매력적이고요. 국제 대회를 포함해가지고 그 선수들이랑 또 외국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또 이거 메달 획득했을 때 그 성취감은 좀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정말 못해놓을 거예요. 지금 파리 패럴림픽 대표 선발전은 지금 4개 중에서 지금 1개는 진행 이미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 대회가 남았는데 준비 잘해가지고 꼭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사격부 창단 이후 꾸준히 좋은 결실을 맺어온 선수들입니다. 자, 이번엔 사격부의 황금 막내로 통하는 이유정 선수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유정 앤 박진호. 축하드립니다. 와. 메달을 딱 따셨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생각나는 사람 이런 거? 메달 땄을 때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대회 때 같이 이제 가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가장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단체전이 형성이 안 됐었어요. 강릉시청은 거의 개인 선수로만 이제 개인 종목만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수가 새로 영입되면서 이제 단체 종목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격부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진 지난 겨울. 양현주, 박진호 선수 영입 덕에 선수층이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굉장히 좀 친해 보이시는데 혹시 사내 커플이신가요? 네,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부부셨군요. 네. 아, 제가 이 사격은 명중하지 못해도 러브라인은 명중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혹시 사격을 하다가 인연이 되셔서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은 사격 선수를 계속 하고 있었고 저는 결혼해서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그냥 같이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서 남편 권유로 사격을 시작한 지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금빛 조준을 함께하는 사격 선수 부부. 그럼 여기 이제 강릉시청 팀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보호막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없어도 감독님이나 형수님이나 이렇게 다 와이프를 케어해 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든든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2020 도쿄 패럴림픽 공기소총 복사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박진호 선수의 다음 목표가 궁금한데요. 뭐 여러 가지 시합에서 뭐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뭐 월드컵들 금메달 다 따봤는데요. 올림픽만 은메달, 동메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이번에 금메달. 네. 네,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컨디션 관리만 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를 믿고 열심히 하길 바란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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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 강릉시 장애인 사격부의 금빛 도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다들 이제 돈 없다고 못 낸다고 하시죠, 이제? 금액은 한 2억 2,800만 원 정도.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재방문을 또 해야 되고 안 되면 잠복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쁩니다. 이제 저희 팀에서 활동하는 게 강제 징수입니다. 가택 수색도 하고 때로는 이제 신문을 해서 형사 고발도 하고. 아버님 만나서 나쁘게 세워서 이제 연락 주시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계속 없으셔가지고. 네, 분납이 조금 하고 있잖아요. 분납은 그 남구청의 분납인데 지금 체납이 4,500인데 50만원씩 하시네요. 6년 넘게 걸려요. 돈이 월급이, 저는 돈이 있어도 월급을 못 가져가는 입장이거든요. 어머니, 여기 1공장하고 저 2공장하고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30명 정도. 지금 다 합치면 인원이 한 30명 정도. 네, 맞아요. 그렇죠. 30명 정도 되는 업체의 대표분께서 한 달에 50만 원 납부가 지금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도 보면 공장 계정은 빵꾸예요. 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공장에 두 개나 돌리고 직원들이 30명이 넘는데. 이사들 되다 보니까 사니까 만약에 너무 작업 안 할 수도 없고. 요새 갑자기 그래요? 계속 그러세요? 계속 그러세요? 네, 알아라 피지 말자 있으니까. 알아라는 또.
할 수도 없고요. 한 달에 할 수 있는 공약 두 개 하면 얼마 정도 납니까?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오면 더 얼굴 깐 많이 갔어요. 혼납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돼야지. 올해 안에 해결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3,500만 원 돈으로. 3,500만 원 가면 힘들다. 저희 시로 이관된 금액이 3,590만 원입니다. 빠지세요. 가을에 되면 잘 되면 또 좀 더 내더라도 한 70만 원 내면 안 될까요? 내다가 또 잘 되면. 그렇게 하시지. 저기. 약속을 어기시면 안 돼요. 네? 다들 이제 돈 없다고 못 낸다고 하시죠. 이제 세금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길게는 한 3-4개월 동안 조사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용지가 한 300장 가까이 이렇게 뽑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의 이종사돈의 8촌의 이름까지 이제 꿈을 꾸게 될 정도로 네. 많이 알게 됩니다. 내려보실까요? 고쳐주세요. 그분은? 안 합니다. 일주일 알아. 연락은 한 번씩 안 하시고? 내가 통화는 합니다. 이분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고 요 사무실을 쓰고 계시고 이 건물 철거 관련 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계시고 환영을 못 받으시나요? 체납 징수하러 왔다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아, 그렇죠. 여기에는 사무실 따로 없으세요? 이거요. 내주세요. 돼요. 사람들이 주소지를 일단 30분 넘어가면 입주 차비가 만 원이거든 이게. 실제 체납자를 놓고 보면은 절반을 받았으니까 엄청 많이 받은 거죠. 뿌듯하시겠네요, 짐작으로서. 거의 뭐 이거 안 알아줍니다 이거. 물론 금액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게 하나 안 들어오면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다고 작은 것도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올해 또 잘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소리상에 시청이 책에서 왔습니다. 저 얘기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얘기 좀 하시려고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거 체납 세액 어떻게 될까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금액 큽니다. 지금 한 1억 되고요. 어머님 한 6천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납부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세우신 게 없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전혀. 생활비 대고 할 정도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고 계신 게 없으세요? 근데 은행 가셔가지고 현금 2만 불은 어떻게 교환을 하셨을까? 환전을 하셨을까? 이거 언제? 2018년도 때. 2018년도 때는 그때는 있었죠.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없으세요? 납부 계획 같은 경우에도 뭐 된다 안 된다 저희한테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통화가 안 되면은 납부 의사가 전혀 없고 어떻게 하신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캄보디아에서 뭐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이 되면은. 캄보디아 그 성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근데 저희가 캄보디아 파인애플 있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저희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 시청으로 좀 한번 오시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론 농부가 되어보기도 하고 때론 지역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기도 하죠. 귀농 귀촌의 꿈, 두려움과 설렘 그 사이라면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들의 유쾌한 마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흥군 풍양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평소 농업에 관심이 많았거나 굽은 귀농 귀촌의 꿈을 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40대 1의 경쟁을 뚫고 4박 5일간의 고흥살이를 시작한 6명의 청년들입니다. 네, 저는 충남 당진에서 왔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복수 전공으로 원예 치료를 좀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농업에도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흥에서 즐길 수 있고 예, 할 수 있는 그 스마트팜이랑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이 좀 궁금해서 고흥을 찾게 됐습니다. 네. 좀 도시 생활에 지쳐서 농촌의 여유로운 삶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예비 귀촌인으로서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체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흥 덤벙 청년마을은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외지에 사는 청년들이 고흥살이를 하며 농촌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지역의 참 매력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고흥살이의 주제는 일명 바캉스. 바캉스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텃밭도 갖고 보고 스마트팜에 가서 이제 스마트팜도 견학을 해보고. 이제 농촌 기술 센터에도 가보고 하는 밭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게 제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역 이주하신 지 3년 되셨는데 네. 이런 생태농 같은 거 하시면 네.
그 지역 어르신들이 좀 뭔가 간섭하시거나 네. 뭐 하는 건가 이런 시선을 네. 보시진 않아요? 맞아요. 저희는 잡초와 이 작물들을 같이 키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잡초가 많이 자라면 엿밭에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씨가 날리니까요, 일단. 그래서 그런 점이나 아니면 뭐 이제 또 벌레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자체도 사실은 조금 피해가 오긴 와요. 저희는 농약 안 치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옆밭에서 농약을 치면 난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격리된 데서 하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 하신 젊은 분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젊은 부부분들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보고 어떻게 살 뭐랄까 귀농 귀촌을 만약에 한다면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도 알려주시고 하셔서 아직 당장 계획은 못해도 그냥 먼 미래에 이런 꿈을 꾸게 된다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농촌에 살면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농촌에 와서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하면서도 돈 벌 수 있고 또 미술하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미술하면서도 돈 벌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렇다 하는 걸 좀 체험으로 알고 또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흥유자 체험관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저희 고흥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또 유자로 이렇게 뭐 음식이라든가 뭐 공예라든가 이렇게 체험한 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먹거리에서 유자가 꼭 차려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리에도 활용을 하구나 이렇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툰 요리 솜씨로 유자를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데요. 4박 5일 동안 청년들은 고흥 농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농촌에선 농사만 짓는다는 편견을 깨고 농업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고 지역에서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직접 느껴보게 되죠. 단순하게 체험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고흥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귀농인으로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앞으로 뭐 중장년들이 고흥에 정착할 수 있는 오늘의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요. 또 이렇게 우수 귀농 사료로 저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고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착을 잘했으면 좋겠다. 또 오늘 오신 분들이 또 그런 선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흥하면 유자밖에 아는 게 없었는데 그만큼 유자가 가장 강렬한 그 아이덴티티를 생각하고 유자를 넣은 양갱은 먹어본 적도 없어서 색다른 체험인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더욱 특별한 유자 디저트를 들고 청년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들이 맛있는 거 양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님들한테도 좀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한번 맛 좀 보시고 우리가. 한적했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도 반가운 존재인데요.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니. 대화가 어색하진 않을까 고민했던 것이 무색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추억에 잠깁니다. 손주 생각도 나고 여러분 실수 말라고 한 것 본 게 나그랑께 웃은당께 애기들이 저희 본가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이 이제 좀 나이 들었다는 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또 접하니까 슬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진짜 10년, 20년 뒤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네. 귀농 귀촌을 경험해본 고흥에서의 5일. 청년들의 손길에 오래된 폐교엔 꽃이 피고 마을엔 활력이 돕니다.
꿈 많던 청년들과의 유쾌했던 만남 덕에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기약해 볼 수 있겠죠. 구웅이 의자처럼 뭐 그런 스페셜한, 네, 특별한 작물을 조금 재배를 해서, 네, 좀 어딘가에 납품을 해서 하는 안정적인 사업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오전에 양갱 체험을 했는데 그 양갱 체험처럼 이제 저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제 아이들이나 뭐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즐겁게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마쳤을 때 안전하게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내가 어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을 때 고흥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고흥 청년들의 특별 프로젝트.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줬는데요. 청년이 살고 다시 날기 시작한 고흥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동네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 떠난 맛 여행. 오늘의 여행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맛 깊은 여행의 한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벌써 네 번째 여행인데요. 오늘은 포항으로 왔네요. 네. 포항과 경주가 아주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포항에도 숨겨놓은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오늘 한 곳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경주를 넘어서 포항의 맛집들까지, 네네, 하나둘 풀어주셔야 될 텐데, 네, 오늘은 뭘 먹으러 가나요? 오늘은 양념 돼지갈비입니다. 와, 저 양념 돼지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네, 집인가요? 사실 이곳은 저만 알고 싶어서 좀 아껴뒀던 식당인데요.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반장님의 맛집은 제가 믿고, 네네, 가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 소고기도 너무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서 좋아했었는데, 네, 사실 전 소고기보다 돼지갈비파여서 오늘이 조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얼른 가시죠. 네. 맛 깊은 여행. 오늘의 여행지는 믿을 수 있는 고기. 좋은 고기만 판다는 철칙으로 뚝심 있게 운영 중이라는 포항의 한 고깃집. 한우구이, 육회, 돼지고기, 석쇠불고기 정식까지. 우와, 메뉴판에서부터 고기 전문점의 포스가 느껴지네요. 저는 그 돼지고기 전문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소고기도 있고 또 삼겹살도 있고 엄청 다양한데요. 네네. 이 중에서도 왜 특별히 양념 돼지갈비를 선택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곳은 질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메뉴가 괜찮지만요. 네. 제가 양념 돼지갈비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가서 보시죠. 궁금했던 양념 돼지갈비 등장! 아니 그런데 이 돼지갈비는 어째 색이 좀 남다르다? 아니 이거 양념된 거 맞아요? 이 정도면 생고기 아닌가요?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양념갈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주얼을 보니까 색이 엄청 연해요. 이게 지금 양념이 된 게 맞나요? 보통은 카라멜 색소를 써서 짙은 갈색 빛을 띠는데요. 이곳은 카라멜 색소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양념이 된 상태라는 거죠? 네, 양념이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양념 대신에 양파랑 키위, 배 등을 활용해서 단맛을 잡았고요. 사장님의 레시피로 3일 정도 숙성을 해서 육즙이 빠지지 않게끔 맛있게 숙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숙성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맛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양념갈비는 양념도 양념인데 고기가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고기 맛있겠죠? 제가 이곳을 선호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장님의 고집 때문인데요. 좋은 고기를 받으려고 웃돈을 주고 고기를 사시거든요. 네. 보통은 고기를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곳 사장님은 좋은 고기를 받으려고 돈을 더 내서라도 좋은 고기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장님의 내공에 대해서 들으니까 더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네, 일단 얼른 구워볼까요? 네, 구워보시죠. 드디어 숯불에 구워지는 돼지갈비.
지금까지 먹었던 양념 돼지갈비는 잊어라. 돼지갈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지니. 이제 먹기 좋게 잘라주고 양념이 타지 않게 잘 구워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우시면 됩니다. 카라멜 색소를 안 써서 이렇게 고기 익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돌려가면서 구우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기가 익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 김 반장의 돼지갈비 상식 한 토막 나갑니다. 주식 돼지갈비집 자주 와보셨죠? 네. 보통은 이 돼지갈비집 하면 이 갈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네. 돼지갈비는 보통 이제 1번에서 13번까지 있는데 이렇게 돼지갈비로 쓰는 거는 1번부터 4번 갈비 때만 보통 쓰고 있고요. 보통 5번부터 13번은 삼겹살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돼지갈비집인데 이게 뼈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는 전부 뼈를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돼지갈비 한번 먹어볼까요? 신선한 고기에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낸 돼지갈비. 단짠단짠하면서도 돼지고기 본연의 풍미와 육즙까지 놓치지 않는 맛. 아, 이건 진짜 먹어봐야 안다니까요. 양념 돼지갈비는 그냥 드셔도 맛있고 이런 양념 소스에 찍어도 맛있긴 한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소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키워서 따와서 장아찌를 담근 제핀잎 장아찌고요. 네. 이건 고추다대기인데 취향에 맞춰서 이 두 가지 스타일로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여기에 이렇게 찍어서 먹나요? 아니면 고기 위에 얹어서 먹는 게 맛있나요? 뭐 개인 취향대로 드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양념 다대기를 찍어서 쌈을 싸서 드셔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장아찌를 올려서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곳은 밑반찬에 사용되는 재료와 채소 대부분을 직접 농사지어 쓰는데요. 고기부터 반찬까지 신선한 재료만 이용하겠다는 사장님의 고집이 엿보이죠. 재료가 좋으니 맛도 좋을 수밖에요. 아니 그나저나 두 사람 갈비 뜯느라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주희 씨 오늘 양념 돼지갈비 어떠셨어요? 일단 모두가 다 아는 그 달달한 맛에 고추 다대기랑 제핀잎을 같이 먹으니까 맛이 두 배, 세 배로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오늘 주희 씨랑 먹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굴리면서 굽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한 줄평 남기기로 했죠?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시죠. 지금까지의 양념 돼지갈비는 잊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달 회식 너로 정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포항에서 새로운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깊은 여행 네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대표님에게 신뢰감이 더 쑥쑥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두 번 연속 고기를 먹었으니까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럴까요? 바다 좋죠. 네. 바다로 가봅시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질 좋은 고기에 육즙은 살리고 천연 양념으로 맛을 더한 돼지갈비. 포항에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로컬의 찐 맛집을 찾아가는 맛 깊은 여행. 다음 시간에도 함께 떠나실 거죠?